우린 이미 버스에서 훈트의 규칙을 경험했어. 만약에 버스에 자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, 뭐 네가 여자라면 여자애 너 혼자 버스에 이렇게 앉았어. 또 누가 한 명이 탔어. 자리가 이렇게 많아. 근데 그탄 애가 그막 체크무늬 난방을 입고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숨을 이렇게 쉬면서 여기에 막 미미짱을 안고 막 이렇게 숨을 쉬는데 갑자기 네 옆에 앉아. 그럼 어떡해? 경찰에 신고해야지. 훈트의 규칙을 어겼으니까. 전화해서 얘기해. 지금 얘가 이 오덕후 같은 애가 훈트의 규칙을 어겼다고. 신고해. 바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얘가 네 옆에 앉으면 안 되고 딴데 앉아야 되거든.